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가 미국 완성차 기업 제네럴 모터스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웁니다. 스텔란티스에 이어 GM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삼성 SDI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SDI는 현지 시간 8일 이 미국 미시건주에서 GM과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의 연 생산 능력 30에서 50기가와트씩 이 공장을 논의 중이고요. 이는 전기차 최대 60만 대 탑재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 금액은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SDI는 미국 완성차 기업 스텔란티스와도 25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연간 생산 능력 23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현재 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GM과의 합작 공장도 설립이 현실화되면 삼성 SDI의 북미 시장 장악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의 소식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법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경영권 다툼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지난달 SM의 경영진은 신규 주식과 전환 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의 지분 9%를 팔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주주인 이수만 씨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수만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SM 경영진이 주식을 신규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건데요. 향후 인수하기로 한 이수만 씨의 남은 지분까지 포함하면 하이브의 SM 지분율은 약 20%에 이릅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여러 가지 관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SK온과 포드가 함께 짓는 미국 최대 규모 배터리 생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티지지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있는 글로벌 SK 켄터키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만났는데요. 이 부티지지 장관은 완공되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의 제조 시설 중에 하나가 된다며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SK 켄터키는 한국 배터리 기업 SK온과 미국 완성차 기업인 포드가 함께 세운 합작법인 배터리 캠퍼스인데요. 이 미국 단일 부지 내 최대 시설의 생산 배터리 시설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갔고요. 1공장은 2025년에, 2공장은 2026년에 각각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관련 내용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2조 2천억 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미국 성장세에 힘입어서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가까이가 늘었고요. 또 케미컬 의약품 관련 매출도 30%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3%가량이 줄었는데요. 이 셀트리온 측은 진단키트 관련해서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 경영진이 서정진 회장의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이 서 명예회장은 지난 2021년에 이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다시 현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이 같은 소식들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